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나요? 아니면 버스나 택시 같은 교통수단은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런 교통수단들은 우리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또 체력적인 부담도 줄여줘서 편하게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도구들이 지구의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연료를 태우는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수송수단들은 수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데요. 이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 중에 열을 가둬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실제로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4%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자동차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다양한 기술과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어요. 바로 서울 웨이브 아트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고투제로 전시죠. 이번 전시를 개최한 곳은 좀 독특한데요. 바로 자동차 회사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주최한 전시예요. 자동차 회사가 기후와 관련한 전시를 기획한 이유는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변화를 알리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폭스바겐 그룹이 생산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앞장섰던 폭스바겐 그룹이 스스로 책임감을 통감하고 온실가스 절감에 앞장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번 고투제로 전시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바라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요. 바로 기후, 기술, 미래죠. 2021년 현재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을 지녀온 우리나라도 지난 30년간 평균 1.4도에 해당하는 온난화 경향이 심해졌죠. 사실 이 상승폭이 2% 이상이 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재앙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탄소 중립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지구상에 남은 온실가스를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고투제로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번 전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의 자연 모습에 대해 담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우선 전시장의 전체적인 컨셉에서부터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색과 패턴은 모두 자연을 상징하는 그리너리와 나뭇잎에서 따왔습니다. 덕분에 전시장을 거니는 순간순간에서 자연에 대한 감각을 마주할 수 있죠. 또 2층 공간에선 식물들이 전시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탄소 감축을 위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진행해온 활동들을 여러 가지 조형물과 사진을 통해 표현하고 있죠. 작품 가까이 다가가거나 앉아볼 수 있어 자연에 한껏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단순히 선언과 실천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실제로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된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 부문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빠른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가솔린, 디젤과 같은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떠나 전기차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죠. 폭스바겐 그룹은 차량 생산과 사용에 따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고투제로 프로젝트 입니다. 이번 전시에선 이러한 고민 속 탄생한 폭스바겐 그룹의 기술적 해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고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탄소중립공장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주행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까지 고민한다는 점이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둘째로는 폭스바겐 그룹 전기차 기술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플랫폼인 MEB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된 ID3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전기차 충전의 방식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충전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생산, 주행에 더해 충전에 있어서도 환경보호를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레고를 통해 표현하는데요. 생산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기차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고민하는 모습에서 고투제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철학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그래픽과 AR, VR과 인터랙티브 작품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데요.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고민들을 기술을 이용한 방식으로 제시하니 더 흥미롭게 작품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또한
이러한 노력과 고민을 통해 맞이할 우리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2층 공간에선 아주 독특한 모양의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건 실제 식물이 아닌 업사이클링 아트입니다.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인데요. 쓸모가 없어진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예술적 감각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식물들은 플라스틱 빨대로 만들어진 작품들인데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또 다른 주범이라 불리는 플라스틱,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빨대라는 소재를 자연으로 재탄생시켜 그 심각성과 복원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옆으로는 2050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월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실현한 2050년 서울 속에 내가 직접 디자인한 전기차를 옮겨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전기차 디자인이 미래의 서울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전시장 입구에선 전시와 관련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포토카드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 전시 전반에 걸쳐 현재뿐만 아니라 변화할 전기차의 기술과 이를 통해 맞이할 미래의 우리 삶을 그려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를 다 보고 나왔는데요. 오늘의 전시 어떠셨나요? 최근 환경 문제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업계는 이에 대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러한 고민과 노력들을 마주할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전시를 가실 분들, 그리고 아쉽게도 못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전시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